저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교회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권사님, 장로님이신 시부모님 의견을 따라 개종도 하고 교회에서 결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라는 곳이 정말 불편하였고 교회의 언어나 분위기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뒤에 소위 뒷담화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고 그 기도나 은혜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입에 발린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들의 교회에서도 전도니 통성기도니 은혜니 복음이니 하는 것도 모두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었고 사람 모으기 같은 활동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서 늘 교회의 예배 시간이 불편했고 어떻게든지 시부모님들만 아니면 피해가고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이나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여러 팔을 이루어 서로를 질책하다가도 만나면 울면서 서로 중복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교회라는 것이 이중적이고 기도라는 주문으로 퉁칠 수 있는 곳은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 시집 와가지고 이제 개신교로 바꾸었더니 거부감만 막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산을 경험하여 울고 있는 저에게 한 교회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라고 물어주길 원했지만 고난을 이기는 것은 기도라고 말해주는 것이 다 헛소리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늘 듣던 기도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쌓여가다가 이제 이분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교회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뭐 조금 시달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와 충격을 받았던지 그 일 때문에 1년 가까이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이가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시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 다녀서 죄 받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죄를 주시는 분이라면 믿어서 뭐 하겠냐고 모진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일에 남편 회사 일에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친다더니 평강은 무슨 이런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눈에서 밤마다 고통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 마음 속에는 정말 화가 가득 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년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라고 하실까봐 시댁도 잘 나가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지가 3년이 됐는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딸이 저보고 엄마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은데 교회에 나가면 안 될까? 내가 기도가 하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구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며칠이고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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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딸 기도 한번 한다는데 뭐 하고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어딨냐고 누구에게 물었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 기다리는 동안 잠깐 기다리는 거지 뭐 하면서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불편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전 찬양 하나를 듣고 그 다음 찬양 하나를 더 듣는데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기분처럼 목에 있는 불편한 가시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의 눈물이 몇십 분 동안 펑펑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창피해 할 정도로 울었으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왜 울고 있지? 하는데 정말 그 찬양, 목사님의 말씀, 마지막 축도 몸에 쏟아 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1년이 되어 가네요. 전에 부정적으로 여겼던, 기도해 줄게 라고 했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울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주님, 저 사람도 울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우는 마음일까요? 저 눈물에 함께 그저 계시기만 해주세요. 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생각을 예배당에서 하고, 주님도 그래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매주 받는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또 그 믿음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1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울고 하며 교회 분들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예배는 사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 드리고 펑펑 울고 돌아 나오는 길에 이렇게 내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교회는 결국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상처도 치유를 받고 회복도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어린 딸이 교회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교회가 싫던 차에 세상에 그 1년 가까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딸이 상처받아 밤마다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울분이 쌓여가는 이 성돈 이 자매님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겠냐고요. 아, 그랬는데 여러분, 단번에 그 목에 가시가 나오는 것 같은, 또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래서 몇십 분을 이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난 상처가 치유가 되게 하는 이 일을 도대체 누가, 어느 인간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그 자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 3년 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그 뻥 뚫려지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